안녕하세요. 보드코리아 서포터즈로 이번에 활동하게 된 권석 칸입니다. 이번에 그 데몬 보호대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되었고요. 작년에 보호대를 착용해 봤었는데 되게 신축성 있고 편안하고 피팅감이 되게 좋아서 이번에도 똑같이 상체 보호대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. 정년 기준에 보다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하고 그 보호대를 착용하고 보드복을 입어도 되게 좀 약간 뚱뚱해 보이지도 않고 딱 맞게끔 피팅이 되게 잘 돼서 나온 것 같아요. 제 키가 170에 몸무게는 한 70에서 72kg 이제 왔다 갔다 거리는데요. 현재 착용하고 있는 상체 보호대 사이즈는 이제 M 사이즈고요. 기본적으로 D30 재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여기 팔꿈치랑 어깨, 그 다음에 이제 등 쪽 척추 부분인데요. 제 보드를 타다 보면은 가장 많이 다치는 부분이 이제 엉덩이, 꼬리뼈 분하고 어깨, 그 다음에 손목인데요. 손목에도 이렇게 스펀지식으로 보호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 D30 재질은 되게 이제 고가의 이제 보호대나 여러 이제 액티비티한 활동성의 그런 보호대에 들어가는 고가 제품인데 현재 이 데몬 유나이티드 회사에서는 이 D30 재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이 보호대에 착용하고 있습니다. 등 한번 보시면은 여기 꼬리뼈 부분에 이제 보호대 하는 역할이 또 있고요. 등 척추 부분 해가지고 등 갈비뼈까지 해가지고 뒤로 넘어질 수에도 이제 충격 흡수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보호대 재질로 잘 되어 있습니다. 이 앞에는 이제 가슴, 명치, 그 다음에 갈비 세 군데, 그 다음에 치골뼈 있는데 이렇게 보호대 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